퇴근 후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도박을 했다는 이유로 해고 처분됐다. 회사에서 잘렸다는 거죠. 갑이란 사람이 중앙노동위 위원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대요. 아, 이미 노동위원회에 갔다 왔네요. 노동위원회에서도 갑의 말을 안 들어주니까 이 위원장을 상대로 소송. 이때는 행정소송이 되겠죠. 재판부는 선고를 하면서 산업활동에 직접 관련이 있는 행위거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여야 한다. 해고 처분은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아야 된다. 갑이 잘못하긴 했지만 해고될 정도로 잘못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남용이라는 말이 나오면 어쨌든 뭔가를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제시하였고 불복한 당사자는 항소하였대요. 그럼 행정소송을 제기했더니 갑이 이겼다는 거죠. 회사로 돌려보내줘. 해고시키지는 말아줘. 라고 했어요. 그럼 이런 판결에 불복한 당사자는 회사가 되겠죠? 그럼 회사는 항소해서 2심 판결과 3심 대법원 판결까지 받아볼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옳은 걸 골라보면요. 1번, 갑은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갑은 민사를 할 수도 있었지만 여기에서 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건 행정소송에 해당이 되죠. 2번. 갑의 소송은 노조도 제기할 수 있다. 노조가 소송을 제기하려면 이게 갑의 해고가 뭔가 노동자의 근로3권, 단결권, 단체행동권, 단체교섭권을 침해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했어야 노조도 제기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는 근로3권과는 관련이 없죠. 도박해서 해고됐다. 이거는 근로상권과는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노조는 이 경우에 제기할 수가 없어요. 3번.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가 재판의 쟁점이 됐다. 부당노동행위는 근로상권과 관련되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재판의 쟁점, 다투는 그 주요한 주제가 된게 아니죠. 4번. 처분의 정당성에 대해 노동위원회와 재판부가 동일하게 판단하였다. 재판부에서는 갑이 승소했는데 노동위원회에서는 갑이 패소했기 때문에 갑이 소송을 제기한 거죠. 그럼 노동위원회에서는 회사가 승소했던 거예요. 승소한 사람은 소송을 제기하지 않죠. 판결에 만족하니까. 불만족한 사람이 소송을 제기해요. 그럼 이때 불만족한 사람은 갑이었어요. 근데 판결에서는 회사가 졌죠. 그럼 해고 처분의 정당성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와 재판부는 동일하게 판단한 게 아니라 다르게 판단한 거죠. 노동위원회는 갑이 잘못했다, 해고가 정당하다라고 봤고 재판부는 회사가 잘못했다라고 봤어요. 5번. 노동위원회의 재심 절차와 관계없이 갑이 제기한 소송은 3심제가 적용된다. 맞아요. 노동위원회가 한번 판단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행정소송은 다시 1심부터 시작해서 1, 2, 3심 대법원까지 갈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옳은 걸 고르면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